자, 이제 고기를 사가지고 지금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한테 돼지고기 언박싱, 돼지고기 언박싱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안토니오가 따로 먹고 싶다고 고른 거예요. 요거는 살라미, 살라미. 여기 지금 보시면은 조금하게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먼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잘라서 먹으면 되는 거고, 요거는 또 특별하게 오늘 먹고 싶다고 직접 고른 건데, 예, 길쭉, 아까 이렇게 걸려져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길쭉한 거 걸려져 있는 건데, 지금 피니까 지금 이렇게 길어요. 이걸 하나로 키면은 제 키만 해요. 제 키만 해요. 빠르다 아무래. 알테짱이 5m로 진과한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안토니오가 먹고 싶다고 고른 건데, 지금 이 살라미인데 지금 제 키가 1m50분이 안 되는데, 지금 다 연결해보니까는 똑바로 펴서 지금 1m50입니다. 1m50. 제 키하고. 이거 순식간에 해줄 거예요, 아마요. 반으로 접고, 이걸 딱, 그리고 이런 손이 많이 가가지고, 한 것들이 상당히 나중에, 가격이 비싸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샀냐면은, 한번 열어봅시다. 저희가 그, 도축장, 종육점을 이용하는 이유는, 원하는 대로 이 부위별로 자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돼지, 갈비에요. 갈비. 여기 갈비 지금, 갈비살 보이시죠? 지금 완전히 살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뭐, 지금, 방금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숯불구이 하면은 너무 맛있죠. 요거 하고 부위별로 자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건 목살. 이건 목살. 요걸 이렇게 옆으로 놓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이건 목살이에요. 목살 아까 보신 것처럼 두툼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금 저는 몇 조각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안토니오가 더더더 해가지고 지금 이 돼지 목살이 6개. 이 두께가 한 지금 2cm 정도 되는, 2cm 좀 더 넘는 것 같은데. 요거 제 얼굴만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열어볼까요? 부위별로. 아, 요거는 아까 돼지고기하고 돼지고기 간하고 갈아가지고 만든 그 수제 소세지입니다. 이따가 저희가 지금 요리할 거예요. 이거를 주렁주렁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해서 댕글댕글하게. 예, 너무 맛있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무채츠 문자나 베니시모 뭐 돌려? 시야 시시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통에서 지금 색깔이 벌건 거 보니까는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고춧가루를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돼지고기 가른 거하고 살시체 이거 만드는 이름 자체가 살시체인데. 돼지고기 가른 거 하고 또 돼지고기를 굵게 갈았느냐 아주 가늘게 갈았느냐에 따라서도 맛이 완전히 달라요. 거기 이제 이탈리아의 피노키에또라고 하는 그 자연에서 얻어지는 꼬시가 있어요. 그거 갈아 넣고 후추가루 넣고 그 다음에 소금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고추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얼큰한 살시체, 얼큰한 수제 소세지가 되고요. 자, 이거 정육점에서 아니고 이제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팩에 담아가지고 요렇게만 돼 있는 것도 요거 한 요렇게 보통 7유로 8유로예요. 7유로 8유로. 지금 요거는 지금 이거 3배가 되잖아요. 3배가 되니까는 지금 이거 보시면 이건 또 특별한 부위인 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 부위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슈퍼에서 팔지도 않지만은 거의 보기 드물기도 하지만은 요거 이렇게 산다면은 보통 15유로 정도는 너크니 받는 일반 정육점에 가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고스란히 보세요. 아이고 엄청나게 경제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용하는 이거는 이제 삼겹살이에요. 이탈리아인들이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훨씬 더 많이 먹어요.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비스테카 종류 먹을 때 먹고 그 외에는 이 돼지고기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간도 먹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돼지 족발도 먹죠. 아까 보시는 것처럼 돼지 머리도 먹죠. 앞다리 뒷다리 다 먹죠. 그렇기 때문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지금 보세요. 두툼한 이게 삼겹살입니다. 이 엄청나게 제 얼굴을 가릴 정도, 제 얼굴이 거의 후라이팬 정도가 되는데 이거 가릴 정도, 반을 가릴 정도로 이 두툼한 삼겹살 제가 한 몇 조각만 하자 숯불에 구워 먹을 거 하니까 또 이거 안 된다고 지금 이게 지금 정확하게 제가 저울에 담으면 이게 몇 킬로 정도 되나요? 네, 이게 몇 킬로 정도 되냐면은 보통 지금 달아볼게요.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털어드릴게요. 지금 이 올라갑니다. 지금 이게 2kg에요. 2kg가 넘어요. 지금 옆으로 넘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서 달아본다면은 예, 제대로 해서 달아본다면 지금
예, 안 들어갔죠, 안으로. 정확하게 1kg 949. 딱 2kg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예.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일단 옆으로 치워놓고요. 자, 보니까. 자, 모양도 이쁘게 이렇게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예. 이거에도 삼겹살.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너무 맛있게 괜찮아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엇을 샀을까요? 제가 일하는 동안에 저희 아토니오가 계속 주문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일반 삼겹살. 일반 삼겹살. 아, 일반 살시체. 요즘 세 종류가 전혀 틀리죠? 색깔별로. 콜로레 아모레. 그래서 이 회가 또 간 들어가 있는 수제 소세지. 이거는 고춧가루 들어가 있는 소세지.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반 소세지. 이렇게 해서 이거 몽땅 다 해가지고 42유로 곱하기 1350원 한번 해보세요. 그럼 대략 한국 돈으로 나오겠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해가지고 저희가 먹을 거예요. 뭐 해서 먹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파베데레 글로디 카미노 지금 불 지피고 있는데 여기 불 지피고 이제 어느 정도 숯이 만들어지면은 여기서 이따가 고기 구워가지고 먹을 거예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는 고기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니까는 이렇게 어느 정도 준비된 거를 가지고 예. 숯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풀을 여기 위에 넣어가지고 풀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파버리니까 이건 정리가 딱 됐잖아요. 이렇게 이렇게만 되고 이제 이거는 한쪽으로 치워놓고 그다음에 숯을 아까 여기다가 내가 이제 좀 소독을 시켜놨거든요. 소독 시킨 거를 해서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살라메가 익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반으로 잘라가지고 햄버거처럼 이렇게 딱딱딱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건 아까 고춧가루 들어가 있는 거, 그다음에 일반 아까 모양이 완전히 아까 그 징그러운 모양에서 지금 완전히 변형이 됐죠? 제가 자칫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끼가 아주 골고루 익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지금 여기서 뭐냐면 삼겹살이에요. 삼겹살 할 때 이게 기름이 엄청 나거든요? 이렇게 지금 정리를 다 해서 저희가 보기보다는 많이 안 먹습니다.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 여기 저희 세트단체 저희가 이제 한 번씩 요리할 때마다 해먹는 삼바리. 우리 한국말로 하면 삼바리. 아무래 삼바리. 시기하마 벌써 트레 피에디노 시기하마 코레아노 삼바리. 파베데레 삼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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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비소 삼숭 삼 트레 바리 피에디. 물질이 삼바리. 삼바리.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됐잖아요. 삼바리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건데 지금 균형이 잘 안 맞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걸 좀 꺼내가지고 예 균형을 맞춰서 고기가 타면은 절대 안 되죠. 이 맛있는 고기가 타는 거를 저는 원치를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 이거 좀 자르죠. 좀 공중하게 예 해온 상태에서 고기를 딱 올리면은 어떻겠어요? 잘 익겠죠. 예, 잘 익고 요걸 이제 살살살 저는 이제 기름만 떨어지는 걸 필요해서 이렇게 살살살 라 루체 포르테 베네시모 예. 이렇게 해서 루체 시골 이렇게 예. 충분히 잘 익을 수 있도록 다 숯이에요. 일단은 준비는 끝났습니다. 요것도 지금 아까 타산한 거니까 여기다가 딱 넣으면은 균형이 딱 맞죠. 아이비소 페르펙토 노 보시. 그래서 피아노 천천히 페르펙토. 예. 이거 지금 불이 없으니까는 익기도 좋고 그다음에 기름 떨어지면 어차피 재에서 떨어지니까는 나중에 여기 패치카 청소하기도 괜찮고요. 오늘 어제 날씨가 완전히 변했어요. 어저께는 날씨가 거의 18도, 19도, 20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은 갑자기 추워졌어. 그래서 오늘은 정육점에 가서 이 도축장 정육점이 저희가 좋아하는 곳이라 이렇게 해서 고기를 한번 구워서 먹어보자. 딸내미
안토니오 딸내미가 또 저 멀리 브레센에서 왔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이제 대충 먹었는데 오늘은 좀 프로테인과 지방이 필요한 날이기 때문에 추울 땐 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Ecco qua la tavola apparecchiata. Insalata. E vediamo. Poi ti rimangere prima bene, metti bene. Ecco il boss. L'uomo che sa dove si deve sedere. Ma non avevo detto cicoria. Cicoria riscaldavo. Ehi! Ci tocco. Oh no! Queste cose non fa. Oh, si mangia! Si mangia! Mettiamo le dita, cavalli qui! Benissimo, benissimo, benissimo! Ma qui stanno sempre a morire! Italiani, sempre a chitarra del ciccio! Metti qua che si prende! Già comincia? Sì, sì, sì! Già, lo pugni già! Ma è cominciato? Già comincia, già sta girando! Già, avrei taglia un pochino! Vitolo! Taglia, avrei tu, quello che vuoi, poi tagli... Sì, Antonio! Quella non ti serve! Poi Antonio invece taglia anche pure questo, taglia poi a lei. Quella è il messaggio. Sì, assaggia. Quello assaggia lei. Sì. Poi da lei. Poi avrei messo ciascuno. Brucia il taglia. Assaggiata la pancetta. Assaggiata, assaggiata. È buona, cioè buona, buona, non so proprio perché mi va. Se non c'è sicuro non lo mangia. Ah, 이렇게 해서 골고루 나눠서 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먹어요. 이렇게 보면은 예, 각자 알아서 식구리 아리바 보나 buonissima italiano buonissima coreano invece 맛있게 드세요. 맛있다 맛있어요. 코리아노 invece 맛있어요. 맛있어요. 우리랑 이제 치코리라고 부르는 요리가 있어요. 치코리. 치코리 이제 약간 씁쓸한 야채인데 이것도 씁쓸한 야채를 이렇게 사실차고 먹는 게 굉장히 맛있죠. 맛있죠. 예쁘. 안녕. Aspetta, aspetta. Già, Roma te iagi,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아주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이제는 저희도, 뉴스 보고 맛있게 밥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